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카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다음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누가복음 12장을 처음부터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 우리 본당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 들어차도 몇 천명이라고 하는데 기록에는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13절 재물의 욕심을 부리는 이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느냐" 바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모여 있던 수많은 사람에게, 사람에게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백부장의 종과 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도 체험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까지 하며 따라다녔던 그들과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서론적인 것에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고 염려, 근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자유, 완전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온전한 믿음입니다. 네, 온전한 믿음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보다 목숨, 즉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15절 말씀에도, 사람의 생명이 소유보다 귀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는 그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며 살을 하고 지금 말하는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 모세의 출애굽 어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군가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연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200만 명이 출애굽해서 사막인 광야로 갔습니다. 그럼 먼저 필요한 식량이 얼마냐? 약 200만 명의 사람이 먹기 위해서는 하루에 그것도 단 하루에 약 1,500톤의 식량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음식을 해 먹으려면 불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그 불을 만들 나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그 나무는 얼마나 필요하냐 약 4천 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의 물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요리를 할물또그 그릇을 씻을 물도 필요합니다. 그게 하루에 얼마나 드냐 약 1,100만 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잠입니다. 아무리 밤에 불기둥으로 사막 한 가운데서 춥지 않도록 지켜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룻밤에 들어가는 그 텐트와 잠을 자야만 하는 그 텐트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누워 잘수 있는 평평한 면적의 땅도 필요합니다. 어, 성경 말씀에 단순히 이제 글로만 되어 있으니까 아 그냥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까지 갔나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절한 식량과 물과 날씨, 지역, 지형 등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며 광야로 어, 그리고 또 가난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 입을 것, 누울 것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4절 말씀에 앞서 8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염려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의복하나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입을 것, 먹을 것, 그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실 만큼 우리는 불신 영혼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한 그 믿음을 회복하시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 또그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가시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영적 영향력을 입히시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 그의, 나,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아멘. 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서론적인 것에 매여 무엇을 입어야 할지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염려하지도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할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라는 것은 삶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가장 중요한 생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가다라 방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만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열왕 기하 19장 35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만 5천의 군사를 치기도 하시고, 또 다니엘 26장 2 2절 말씀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들이 먼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역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지켜주셨고, 핍박하던 헤롯을 불러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역사서이면서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저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받는 저들에게만 저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임하면 흑암세력은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고 서로 보금만해서 원리스가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어,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절대 우선 순위 속에 가시는 모든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신앙생활하시는 전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한군데에서만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 4장1절 말씀해 보아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즉 염려하는 일을 어, 염려하는 이들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의 7절 말씀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힘입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불신앙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넘어지고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실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도 않은 그 평안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가시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 온전한 믿음과 삶의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영육간의 장막터를 확실하게 넓히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